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35페이지 도시 군 관리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군 관리 계획. 지난주에 과제를 좀 드렸는데 다섯 번 써오셔라 그랬죠? 써오셨나요? 35페이지 도시 군 관리 계획 내용 다섯 가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 이것을 다섯 번 반복적으로 써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오, 다 하셨네. 애와 필요 없어요. 써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 두 분도 안 하셨어요? 두 분. 그래. 아무튼 반복해서 한번 다섯 번써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도시 군관리계획 그건 지난주 했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보시냐? 한참 넘어왔으면 바로 40, 54페이지,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국토계획법상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우리의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때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여섯 개 있다고 그랬죠. 첫째,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토지에 지정하고 변경하게 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용도 구역이 있었죠.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흥 구역. 이것을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도 도시 군가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이것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의 지정, 변경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고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안에 상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하는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전국적으로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이것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고 이 구역의 구체적 상세한 바로 개발하기 위한 그것도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결정 고시되는데 그것도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여기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빌제 최소고요. 이게 딱 지정되면 그 장소의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으로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합니다. 그것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여섯 가지 중 이거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요, 지금 우리가 국토개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직접 그 시행 절차를 규율을 해놓고 있지 않고 별도의 법,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은 그 시행 절차를 규율을 하고 있고요. 정비사업은 별도의 법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 법을 통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으며, 그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업은 제2편 도시개발법, 제3편 정비법을 통해서 별도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업은 그 두 가지 법을 통해서 각각 여섯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서 파생되어서 탄생된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국토개법에서 이 내용을 풀어서 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내용 중 이거 지난주에도 이거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용도 지역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다, 어느 지역에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에 이용 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 토지 이용의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먼저 그 토지의 쓰임새를 행정청에서 딱딱 미리 정해 놓게 되는데요. 그걸 용도지역제라 합니다. 자, 이때 전국토가, 이게 전국토라 합시다. 전국토가 있다. 그때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국토를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크게 양쪽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농지하고 산지는 보존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발을 해도 된다라고 구분해서 정해놓고 있는데, 그래 이 두 가지 그 경우수로 나눠서 바로 이 토지용을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가 있다 그러면 이 국토를 바로 이용을 함에 있어서 이쪽은 개발을 해서 이용해도 되고 이쪽은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국토를 크게 네 가지 쓰임새, 그걸 네 가지 용도 구분이라 합니다. 용자가 쓸 용자고 그래서 사용도 구분해서 칭한다 할 수 있는데 이 국토 중에서도 야, 이 땅은 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땅 주인들 함부로 개발 못한다, 주로 산지하고 농지일 때 그렇습니다. 산지하고 농지. 그래서 이 땅은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용도지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농림지역. 이렇게. 그리고 이 땅은 개발을 하면서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정해주게 되는데, 그럴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은 개발, 그리고 농림, 재능 보존지역은 보존이라 않습니까? 이때 양자의 그 완충지대가 필요하죠. 완충지대.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지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해 놓게 되는 지역을 관리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는 이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쓰임새로 정해져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와 같이 네 가지. 이걸 먼저 기억할 때 약자로 도, 관, 농,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 관, 농자로 그렇게 사용도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용도 지역이라 하죠. 용도 지역. 이런 용도 지역을 자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계획주로 한다, 무계획주로 한다, 계획주로 한다. 그래 여기 보세요. 그래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계획주로 한데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이 바로 도시 군 관리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도시 군 관리 계획 이 지역이 도시 이렇게 특별시 서울 특별시 6대 광역시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팔도 내에 있는 시 이 지역에 있는 토지에다가 바로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게 되면 이 지역에서는 바로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해서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지역들을 도시라고 그래 명칭을 이 지역에 있는 땅에다 하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했다 이렇게 하고 이 지역의 땅이 군 쪽에 있는 땅이다. 군 팔도 내에 있는 군이 있다. 군 쪽에서 하게 되면 군 관리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섯 개 행정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은 도시란 말 붙여주고 도시 군 관리기 할 때 도시란 말 그리고 군 쪽에서 하면 군 관리기를 하는데 이 도시 군 관리기로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걸 결정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땅을 바로 전국에 있는 토지라 합시다.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토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각각의 장들 그리고 팔도 내에서는 도지사. 네, 이네들을 약조로 자 시 도해서 시도사를 합니다. 그래 이 시도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산하 있는 시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대도시. 그래 자 대도시라 했죠. 네, 대도시에 있는 땅에서는 대도시장도 바로 이러한 용도적을 지정해서 토지용을 규제해 나가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그냥 결정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지정하게 한 이 도시 군가 계획을 만듭니다. 미리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 해요. 이반. 그래 이반에서 최종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리고 보이시 이렇게 고시를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바로 이게 결정나는데 이렇게 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관리적이다 여기까지가 농림지이다라고 도면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법적으로 그 도면은 그 지역에 바로 지형도란 게 있는데요.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결정 고시한 도시 군락상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표시해 줘요. 여기까지가 관리적이다
여기까지가 농림지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도면을 지형 도면이라 합니다.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준다. 이걸 고시라고 그래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바로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서 마침내 농림지역이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돼서 바로 행위 제한을 우리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토지용의 제한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효력이 발생해서 토지용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이반할 때도요, 이반권자가 있는데 이반권자는 바로 누가 이반하냐? 여기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에 있다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이반할 수 있고요. 광역시는 광역시장, 각각의 장들이 자기 지역에서는 이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 여기에서 각각 장들, 자기 지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이 자들이 자기 관할구역에서 법적으로 이반을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 법적으로. 그리고 또어이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싶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두개 이상의 시군이 있고, 여기가 충남 도산하다,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시군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도의사님도 이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이네들이 이제 이반할 때도 절차가 있어요. 자, 절차가 있는데 미리 여기다 농림지역을 취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을 취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상 합당한가, 그걸 조사하게 돼요. 현장 조사, 이걸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 끝나면 그 지역의 주민 의견 청취해서 바로 사익 침해를 최소화시켜주고 사익 침해를 사전에 구제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이반코자 하는 그 건의 내용 중 바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들어갔다. 이 절차를 좀 생략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가면은 법적으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지방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여기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어요. 대전광시에 있는 땅에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전광시 의회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반해가지고 최종 결정 고시를 하려 할 때도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절차를 거치냐? 미리 예컨대 여기다 이거 하려고 한데 바로 이 지역에 어떤 교육시 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교육장 이런 교육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요. 그것들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그 근처에 뭐 군사시설이 있다 그러면 군사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돼요. 그때 이네들을 묶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런 행정계획에 대하여 바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자들, 근데 도시계획과 교수님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시청, 군청에 있는 그 국장님들, 이분들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신데 그분들로 하여금 구성되어지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청에, 각각의 청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도시위원회의 바로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마침내 용도지로서 탄생이 됩니다. 우리 땅에 탄생이 되어서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의 제한을 가하게 되어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복리를 증진해 나가고, 그리고 토지용 시, 국토용 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해 나가도록 하고자 이런 용도지역제를 두고 있습니다.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토지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크게 전 국토는 네 가지로 구분되어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네 가지 명칭을 기억하도록 하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되는데, 이때 이 도시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이네들이 도시 국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려 할때 어떤 지역을 찾아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고자 하지 않느냐, 거기 교재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가셔가지고 바로 56페이지 가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있고요. 보고 계신가요? 도시 지역. 이 도시 지역은
이 지역의 인구와 산업이 현재 밀집해 있다. 그리고 밀집이 예상되는 장래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도시역이다라고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주로 이 땅은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 이 도시역은 현재 인구하고 산업이 밀집해 있다. 이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상업 그리고 공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리고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 이런 지역에 따 찾아서 도시 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돼요. 이때 이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도시역을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야, 이땅 개발로 돼. 그래 개발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개발을 하게 될 때요. 자, 주택을 사람이 살수 있는 주택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택 개발지로 그다음에 또 상가 건물도 필요하겠죠. 상업 지역 상가 건물을 또 건축해서 개발하게 되고요. 공장이랑 건축물을 건축해서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개발되어진 이런 건축물들 바로 사용을 하게 될때 40년 정도 돼버리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다시 그걸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를 하게 될 때도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냐? 토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그리고 이 지역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게 돼요. 관리적은. 그리고 이 관리적은 바로 다 개발해버리면 삭막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사람이 짜죠. 그래, 이 우리 사람들 삭막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허파 역할, 산소 역할, 정화 역할을 할수 있도록 바로, 야, 이 도시에 있는 땅다 개발하면 안 되고 바로 일부는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지역에다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 뭐냐? 도시역이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지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그게 답이었습니다. 쭉 써놓은 거 밑에 보고 계신가요? 인구와 산업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56페이지 있죠? 56페이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어 있는 지역에다 정하고,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지정한 게 뭐다고요? 도시역이다. 이게 도시역의 지정 가능적이고 지정 목적이라 할수 있어요. 이걸 짝짓기해서 읽어두시고. 그래서 여기 또 보죠. 그래, 이 개발을 하게 될 때요. 자,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을 건축해서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역에 있는 땅은 다시 개발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다시 몇 가지로 세분을 해주냐? 세 가지. 이렇게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이렇게. 이건 개발. 근데 보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지역을 세분해서 정하죠. 그 지역은 뭐라 해서 정하느냐? 바로 개발함으로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자, 그래. 여기는 주거지역이다라고 주택용으로 쓰도록 하겠어. 여기는 상업지역이다라고 해서 상업용지로, 여기는 공업장 건설할 수 있는 공장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해 주고, 야, 여기는 함부로 개발해서 안 돼. 그래서 규제하겠다. 그런 지역에다 녹지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죠. 작년에 어떻게 나왔느냐?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걸로 생각되는데 출제는 이랬습니다.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적이 아닌 것은 이게 다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적들이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 이 지역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관리적으로 출제가 된바 있어요. 그래, 도시역에 있는 땅은 다시 몇 가지로 세분되는가? 네 가지다. 명칭 뭐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이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가로 1번 도시역 밑에 반가로 주거지역 밑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상업지역 오른쪽 넘어오셔서 공업지역 오른쪽 넘어오셔서 녹지역 묶어버려요. 네 개를 크게 묶어서 이제 금방 그걸 크게 묶어버려요. 이렇게 확 묶어버리란 말이에요. 볼펜으로 묶어가지고 앞에다 써요. 도시역 세분 이렇게 써놓습니다. 크게 묶어가지고. 이제 금방 그거 밑줄 긋고 주거적 밑줄
상업적 밑줄, 공업적 밑줄, 녹적 밑줄 해가지고 네 개를 크게 묶어서 도시적 세분.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가늘세 나눌 뿐에서 세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분. 도시적은 크게 보면 몇 가지로 세분인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 주거지역에 있는 땅은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정하느냐? 주택용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이 주택용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건데, 주택도 유유상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인 건축물이 있다 합시다. 주택인 건축물은 구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이렇게 그러면 단독주택이라 하고요. 이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내부를 구분합니다. 구분된 공간마다 바로 독립된 주거 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구분 소유권이라 한데 바로 두 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그 종류가 네 가지 있음을 알게 되는데 다음에 아파트라는 게 또 있고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택도 또 단독주택도 또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누고 이렇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땅으로 증대어지는 주거지역이지만 이 주택도 유유상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 여기는 단독주택만 여기는 주로 공동주택 그리고 이 공동주택도 여기는 연립주택 여기는 아파트 5층 이상 여기는 아파트 30층 이상 이렇게 건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기 위해서 세분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 주거지역에 있는 땅은 이 주거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에 있는 땅은 이쪽으로 확대해서 자, 이 주거지역이 있다 이 땅이 있다면 이 땅은 다시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다면 다시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요. 이 전용 주거지역은 이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다시 두 가지로 세분해 줍니다. 두 가지. 이렇게 1종, 2종 이렇게 이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땅이고요. 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층수를 기준해서 구분하게 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4층 이하를 저층이라는데 낮을죠. 저층 주택. 그 다음에 5층 이상부터 29층 정도를 중층이라 합니다. 중층 주택. 그리고 30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그래요. 고층. 이렇게 아파트를 연립을 다세대를 건축해 나갈 때에 층수를 기준에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해 주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해서 지정합니다. 이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바로 그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저층 그래서 주로 4층이 할 말하기 때문에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종은 중층주택. 중층은 조금 전에 5층 이상부터 보통 29층 아파트.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 5층 이상부터 이렇게 바로 30층 이상까지 건축을 허용하고자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3종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준주거지역은 이 주거 지역하고 옆에 상업 지역에 그 완충지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완충지대가 필요하는데 그 완충지대로 이용을 하도록 해서 준 주거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준 주거 지역은
주택을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하되 상가도 업무시설도 건축을 허용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험에서 잘 출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을 자주 짝짓기해서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인가? 제1종 일반주거죠. 저층. 그 다음에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인가? 아니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래요. 공동주택. 그 다음에 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고층주택. 이런 것들을 좀 이럴 시간 많을 때요. 자주 좀 짝치기해서 읽어두십시오. 자, 그걸 짝치하는 건 시험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 보시다시피 보세요. 이 전용 1종과 2종은 1종은 단독주택 중심. 이렇게 1종 하면 단독. 2종 여기 보세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그리고 1종, 2종, 3종으로 세면 일반 주거지역은 1, 2, 3. 1이 가장 낮죠. 수치상. 그러니까 저층. 2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 3은 숫자가 높으니까 고층, 중고층 이렇게 해서 좀 짝짓기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짬뽕지대다. 아, 주거기능 그리고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바로 함께 허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주택도 상가도 업무시설도 건축이 허용되어지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면 된다고 그랬죠? 네 가지. 아, 도심과 부도심에 따라 찍어서 상업 일반 그 업무설 이런 업무설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시 중심 상업지다. 상업지역. 그다음에 그 근처에 따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이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다음에 바로 유통 기능 증진을 필요로 해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유통 상업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근린 상업지역도 있죠. 근린 상업지역.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다 하는 것이 그건데 이 상업지역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세분되어서 이용되고 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장 용지로 이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땅으로서 이 공장도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합시다. 이때 공장도 연기를 내뿜는 그런 중화공업이 있습니다. 공해성 공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적으로 건축을 허용하자 해서 지정되어지는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걸 전용 공업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공장을 건축을 하자 해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환경을 차지하는 공업배치 그 말은 깨끗한 공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업지역은 다시 하나 더 세 번씩 하는데 준공업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이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가까이 사원주택도 필요할 것이고 상가도 업무시설도 필요할 건데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공장, 조그마한 공장도 건축을 허용해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은 조그마한 가벼운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벼울 경우이거든. 그래서 경공업을 수용하되 경공업 등 공업을 수용한다. 그 말은 공장을 건축도록 허용한데 주거기능, 주택, 상업기능, 상가, 업무기능,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건축 허용을 하고자 지한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녹지역 지난주에 이거 했을 거예요. 녹지역 다시 몇 가지로 세면 됩니까? 세 가지. 자 도시 외곽지대에 산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자연환경이라 합니다. 그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을 하도록 하자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자 그럴 때 보전 녹지역이다라고 세분해 지정하고요. 그 밑에 농지가 있다. 산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을 가지고 이용되는 그 농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농지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자 그때 생산 녹지역으로 세분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추가 개발할 땅이 바닥났다. 그때 여기 준비해 놓고 있는 녹지가 있어요. 그걸 자연 녹지라고 세분해서 정합니다. 그래 자연 녹지역은 도시 지역에 있는 땅에 있다 하는 것이죠. 도시에 있는 땅에 있다 하는데 일단 녹지역의 일종이니까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그 말에다 체크 거기다 체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그다 체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는 지역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그 개발을 허용하고자 지정되어지는 땅이 뭐냐 답은 자연 녹지이다. 이거 세 번 나왔으니까 그걸 꼭
체크해 보시고, 자, 이런 녹지역은요, 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몇 층에만 건축할 수 있냐? 4층에 하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알아주세요. 녹지역은 몇 층에밖에 못 지냐? 4층이야. 그리고 이 관리역은요, 자, 이 도시역에 인구와 산업이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역에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이렇게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지요. 관리가 필요한지요. 또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을 건데 그런 지역에 따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래 이 관리지역은 이렇게 도시에 준하여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 지정을 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합니다. 도시지역 근교에 있는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근교에 있는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관리지역 근교에 있는 그래 이렇게 도시역으로 곧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계획관리기다라고 세분해서 지정하고요. 계획관리기다라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그런 지역에 있다는 바로 농림지역에 근처에 있는 땅은 농산물, 임산물이 생산을 근교니까 생산관리기다라고 세분해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근교에 있는 관리적은 바로 이 자연환경 보전할 때 보전을 그대로 살려서 보전관리기다라고 세분 지정합니다. 이것도 명칭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 관리적은 몇 가지로 세분되는가? 세 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뭐다? 계획관리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문화관리적으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화관리적은 없다라는 걸 이 관리적은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몇 층 이하밖에 못 칠까요? 4층 이하밖에 못 친다. 5층 이상은 못 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 중에서도 무슨 관리지역에 있는 땅값이 그나마 비싸게 형성되어질까요?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녹지역은 무슨 지역에 있는 땅값이 그나마 비싸게 형성되어서 거래되고 있을까요? 자연녹지죠. 그래서 자연녹지의 이 계획관리기 바로 나름대로 땅값이 높게 형성돼서 거래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농림지역하고 자연보전지역은 보존성이 아주 센 땅이다 합니다. 이렇게 보존. 그래서 땅값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농림지역은 도시역이 아닌 이런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다 찍어서 지정한데 이 농지 중에서도 바둑판처럼 경지 정리 사업을 해놓은 그런 땅이 있죠. 농지가 있죠. 정부에서 돈 들여서 예쁘게 이렇게 바둑판처럼 농로 사이사이에다 다 넣고 수로 넣고 해서 만든 농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농지를 대상으로서 보존해 나가고자 바로 농지법상 시도사가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지정해놓은 땅들이 있는데 그런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상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라든가 그런 땅, 농지에다 지정하기도 하고요. 이 임자가 수풀림이죠. 산이죠. 내 산 중에서도 이렇게 산이 있는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보존을 해야 하겠다 할 때 산지의 각법상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다라고 지정해놓은 땅이 있어요. 보전산지. 이런 산에다 지정을 해나가는 것을 농림지역이랍니다. 보전산지에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바로 말 그대로 우리의 개발의 손때가 붙지 않는 그런 산이라든가 늪지대라든가 문화재가 있는 사찰 주변이라든가 해안가 오염되면 안 되죠. 해안가라든가 그리고 바다 주변에 이런 데다 지정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인데 자연환경을 보전하자 그리고 수자원 그리고 상수원 보전 그리고 바로 문화재 보전 그 다음에 그 해안 보전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을 해나가고 있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으로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은 정말 개발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중 1번 용도지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예컨대 이 녹지역에 있는 땅 아까 이 자연녹지역에 있다. 이 땅을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주거유로 변경한다. 이걸 용도주 변경을 하거든요. 변경할 때도 이와 같이 도시 군관리계 변경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다. 무슨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는가? 도시 군관리로 결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용도적 명칭은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56페이지, 57페이지 내용은 바로 아주 기본을 이루고 있으니까 넘어가서 보면 바로 58페이지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용도적이 지정되면 60페이지 봐봅시다. 60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용도적이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지역별로 그 건축으로 건축 제한이 가해 있죠. 이렇게 건축으로 건축 제한을 가해서 바로 토지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61페이지 있죠. 61페이지 보면 자 용도적별 건축 제한 해가지고 1번 제1종 전용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여기 제1종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땅을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그럴 때 그 땅을 구입하려는 토지 매수 의뢰인이 물어봅니다. 이 땅에 따라 법적으로 어떤 유형의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때 이 표는 지난주에도 아마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봤죠. 이건 바로 A인 쪽에 있는 것은 바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와 관련하여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토지라면 A인 쪽 안에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 오른쪽 안에 있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허용하고 있으면 건축 가능하고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고 넘어가서 보시면 한참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81페이지. 81페이지 보면 81페이지. 찾나요? 그 하단부 위로 올라가 봐요. 81페이지 위에 보면 손이 있을걸? 선. 보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 찾았나요? 찾았죠. 올해는 그게 함유 나왔습니다. 29회에서는 이게 올해 함유 나왔어요. 수업시간에 꼭 나온다 해서 아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 많은 용도적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용도적 있는 땅 중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적은 그와 같다. 그게 나왔죠. 제2종 전용,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적, 중심 일반, 근린상업적, 준공업적. 이 지역에 따만 아파트를 건축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있죠. 자, 1종, 1종은 아파트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유통상업적도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그리고 아파트란 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4층이하밖에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녹지역은 당연히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금지됩니다. 관력도 마찬가지죠. 농림적 자연보존은 보존성이 강한 땅이니까 더더욱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많은 용도적 중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단독택을 절대 지을 수 없는 땅이 있다. 창고 물류센터 건축을 허용하고자 지정되는 유통사업적과 공해성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 이런 공장을 건축하도록 하는 전용공업적은 주택이 건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을 금지하고 있고요. 유락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유락실은 오직 어느 용도지역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가? 여기 상업지역에다만 허용하고 있다. 상업지역이 아니면 이런 데는 절대 건축과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봐야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용도적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와있죠. 지난주에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요 했죠. 자, 건폐율 용적률 다시 한번 꼭 봐두세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뜻은 1번 보세요. 자, 건폐율 뜻은 시간 많을 때 좀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건폐율이 뭐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그걸 딱 줄거놓고 거기다 포인트 딱 줘서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용적률이란 체크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다. 그 공식은 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용적률 산정을 할 때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분이 있다. 지하층 면적은 제해, 그리고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 면적 제해, 그리고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체크, 지하층 줄,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줄, 대피 공간 밑줄,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밑줄, 밑줄 닦아서 찾아오고 있나요? 체크했나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면 딱딱 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 밑에 선을 보면 연면적 뜻과 알았어요.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이건 달달달.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 합계 거기다 체크하고. 다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위 기역부터 리을 면적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위에 박스 안에 기역부터 리을이 있었죠. 그때 기역 봐봐요. 다시 지하층 할 때 지했다 동그라미 쳐봐요. 니은 주차장 할 때 주했다 동그라미 쳐요. 디귿 대피공간 할 때 피했다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리을 피는 안정했다 줄 거고 피했다 동그라미 쳐요. 핵심을 딱딱 포인트 잡으라고요. 그래, 오, 맞았어요. 합해봐, 뭐가 된가? 지, 주, 피피. 지, 주, 피피. 그래서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그 지주 피피 면적을 제한다, 이겁니다. 그 선을 보면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계란 말 체크하고, 각층에 따라 체크하고, 각층은 이렇게 써놔요. 각층에 따라 줄 것이고, 바로 밑에 따라 지하층하고 지상층으로 되어 있다. 그 건물이. 그러면 지하층도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때 각층은 지하층. 이 하나의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땅바닥 지표면이라 합니다. 지하층하고 지상층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할게. 바닥면적이 100배기다.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면 이거 세 개를 다 합한 것이 연면적이란 말이에요. 연자가 이을린이거든. 자,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이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300제곱미터다 이겁니다.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밀한다. 지하층면적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그 건축물에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 면적 제해. 만약 지상층에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 있다면 그 면적 제해. 피난 안전구역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 제해. 그 다음에 대피 공간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 제해. 왜 제어를 해주냐? 바로 그 세 가지, 네 가지 공간에 설치를 유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바로 네 가지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주고 있습니다. 제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건폐용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나세요? 건폐용률 했나요 안 했나요? 1. 한 것 같지가 않다. 자,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볍게 그거 보세요. 밑에 일단 밑에 보고 자 가로 3번 보셔봐요. 용도적별 이것보다 용도적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용도적을 합니다. 이런 용도적별 건폐과 용률을 해서 가로 3번 건폐율과 용적률 제도한 데는 3단 형식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하나 줄 거고 둘째 바로 저기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정된 용도적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도한 데는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라 줄 것이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 때 대통령에 따라 줄 것이고 마지막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조례로 조례했다 체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3단 형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1단계 쓰시고 그 우에 동그라미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 1단계 대통령령에 따 2단계 도시군계획 조례에다가 3단계 이렇게 써봐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 이 용도적별 건폐율 용적률 제도는 몇 단계로 규제하고 있는가? 3단계로 규제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3단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밑에 표를 보시면 그 국토계획법률 해가지고 대통령령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건폐로 최단도 해서 주거적은 건폐율이 70% 이하, 그리고 상업적은 90% 이하, 공업적은 70%, 녹적은 20%, 관리적은 보전 생산은 20% 이하인데 계획은 40% 이하, 그리고 농림적 자연 보전 2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시 바로 이 세분된 지역별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2종 전용 주거지역도 50, 제1종 2종 일반 주거 60, 60% 이하, 그리고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이하, 준 주거지역은 7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중심 일반 유통 근린에서 90, 80, 80, 70이 되고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은 다 70, 70, 70 이하, 보전 생산 자유녹지역은 다 20, 20 이하, 그 다음에 보전 생산 관리적은 20% 이하인데 계획 관리는 40% 이하, 농림적은 20, 자연 보전 20% 이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용적을 볼까? 용적을 보면 이 도시적 중 주거적은 용적으로 제도가 법률에서는 국토계 법률에서는 500% 이하, 상업적은 1500% 이하, 공업적 4배, 녹적 폐, 관리적 두 가지는 80, 계획 관리는 폐, 농림 자연 보전은 8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세분된 지역별로 그 한도가 다시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 건폐율과 용적률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하죠.